자, 그래서 그죠? 이제 명상의 지혜입니다. 그죠? 벌써 타이틀이 명상의 지혜지, 그죠? 명상의 지혜가 뭔가 하면은 깔라빠에 대한 명상이 바로 명상의 지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도고, 이것은 도가 아니라고 이와 같이 도와 도 아님을 알고서 확립된 지혜를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이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비구는 깔라빠에 대한 명상이라 부르는 조직적인 윗바사나를 수행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깔라빠에 대한 명상. 이제 깔라빠는 그 밑에 제가 줄을 다 놨습니다.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이 지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비다메에서도 있잖아요. 우리 깔라빠가 대표적으로 많이 나는 게 물질이죠. 물질은 기본적으로, 이건 우리 저 화학의 원리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 그죠? 분자, 원자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원자, 분자 하죠. 그죠? 원자가 모인 게 분자죠. H2O 하면은, 그죠? H2O는 분자잖아요. 그죠? H하고 O, 이런 거는 원자죠. 우리가 이제 원자라는 것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겁니다. 그렇죠? 그죠? 탄소, 수소, 다 다릅니다. 그죠? 산소. 왜 다르냐? 고유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는, 그죠? 원자 상태로 물질은 존재하지 않지요.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맞죠? 제가 고등학교 갔으면 공부를 안 했어요. 중학교 때는 그래도 말씀드리면 공부를 잘했어요. 웃긴데, 그죠? 이런 말 하려고. 그죠? 맞죠, 그죠? 그래서 원자 상태로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분자 상태로 존재합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저 고유 성질을 가진 것, 물질은 28가지, 물론 추상적인 물질을 제외하면 18가지로 고유 성질을 가진 물질을 해체해서 딱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이론적인 거지, 고유 성질을 가지고 한 거지, 현실적으로 존재할 때는, 그죠?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물이 지어서 존재한다. 반드시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분자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깔라빠라고 합니다. 그래서죠, 우리 기독 그 아비달마에서는 물질은 최소한 8가지 그 고유 성질을 가진 물질이 깔라빠 상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물질의 최소 단위입니다. 분자 상태로 존재한 물질 최소한, 그걸 우리는 뭡니까? 8가지 뭡니까? 지수, 화풍, 색, 향미, 영양분. 됐죠, 그죠? 요 8가지. 지수, 화풍, 색, 향미, 영양분. 여기, 요 프린트물, 저 3쪽 밑에 주에 다 적혀 있습니다. 오늘 프린트 나눠드린 중에 3페이지에 있잖아요. 맨 밑에 주 하나 있죠, 그죠? 거기 다 있습니다. 자, 이런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무조건 그죠? 사물을 관찰하는 원리 이런 거는 같죠, 그죠? 놀랐죠, 그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그죠? 왜냐면 우리가 그죠? 고유 성질별로 분해해서 본다는 것은 이론적인 거지. 현실적으로는 뭡니까? 항상 분자 상태로 존재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깔라빠이 명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특히 우리 뭡니까? 정신적인 것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심소법은 단독으로 존재합니까? 절대로 존재 못합니다. 심소법의 특징은 뭡니까? 만부수법의 특징은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기본적으로 일어났다면은 7가지 심소법은 반드시 들어가서 함께 일어납니다. 됐죠? 거기다가 때때로들 6개 중에 몇 가지 이래가서, 그죠? 적어도 우리가 그걸 봤잖아요. 그죠? 적어도 뭡니까? 우리가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는 한 20가지 정도, 유익한 마음이 일어날 때는 30가지 가까운 심소법들이 함께 일어납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깔라빠른 말, 그래서 깔라빠른 물이 지어서 일어난다 했잖아요. 그래서 깔라빠에 대한 명상,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성취하고자 하는 비구는 깔라빠에 대한 명상이라 부르는 조직적인 윗바사나를 수행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는 조직적인 윗바사나를 합니다. 무슨 이유인가? 윗바사나를 시작한 자에게 광명등이 나타날 때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혜가 생기기 때문이다. 광명등이 나타날 때 윗바사나를 시작한 자에게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혜가, 어머야, 두번 나타나네요. 이거 잘못된 거죠? 와, 하나 차이나 했다, 그죠? 이거 집에서 읽을 때까지는, 제 방에서 읽을 때까지 못 찾아냈거든요. 딴 데서 미스프린트 된거 하나 했는데, 와, 아이고야. 아, 또 이거 우리 원장선생님한테 가서 이거 밥한끼 사러 가야겠다. 아.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깔라빠에 대한 명상이 윗바사나에 시작이 돼. 그래서죠. 깔라빠에 대한 명상, 이거는 항상 명상의 지혜와 동일하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우리 열 가지 윗바사나의 지혜가 있었죠? 아까 봤습니다. 그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명상의 지혜였죠. 그죠? 명상의 지혜는 바로 깔라빠에 대한 명상과 또 동일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극복한 다음에 이것을 제시하였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조사의 통달지가 생길 때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혜가 생긴다. 조사의 통달지는 안것의 통달지 다음에 생긴다. 그러므로 이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을 성취하고자 하는 자는 이제 깔라빠에 대한 명상을 수행해야 된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세 가지 통달지 나오죠. 아까 이 프린트물로 봤죠. 그죠? 세 가지 통달지는 뭡니까? 안것의 통달지. 그죠? 지편지. 일어났습니다. 그죠? 조사의 통달지. 그죠? 심찰편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버림의 통달지. 단 편지 이래 했습니다. 좀.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두고 설하셨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바티스 삽니다 마카 있잖아. 그죠? 일단 부타우사 선생님 청정도로는 주석서지요. 그러니까 항상 뭡니까? 뭔가 주석할 때는 경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초월지라는 통달지는 알았다는 뜻에서 지혜이고 통달지라는 통달지는 조사하는 뜻에서 지혜이고 버림이라는 통달지는 제거하는 뜻에서 지혜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그래서 이걸 가져와서 안것의 통달지, 조사의 통달지, 버림의 통달지라고 부타고사 스님은 이렇게 수르를 정의하고 계십니다. 자, 이 가운데서 1. 물질은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느낌은 느껴진 특징을 가진다고 이와 같이 그 법들의 개별적인 특징을 조사함으로써 생기는 통달지가 안것의 통달지. 개별적인 특징이 뭡니까? 한자로 하면 아까 말한 자상입니다. 됐죠? 개별적이란 말은 스스로 자자에 여기서는 특징 라카나를 중에서 또 상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자상 됐죠? 그죠? 자, 그래서 법들의 개별적인 특징을 조사함으로써 생기는 통찰지가 안것의 통찰지다 했고요. 물질은 무상하고 느낌은 무상하다는 방법으로 그 법들에게서 보편적인 특징을 제거한 뒤 생기는 보편적 특징. 됐죠? 공상입니다. 더블공자. 아까 그 프린트물에 다 있었죠? 그죠? 보편적이라 할 때는 더블공자로 쓰잖아요. 있잖아요. 자, 그래서 공상이랍니다. 무엇이 공상입니까? 무상고 무아. 됐죠? 그죠?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법들에서 영원하다는 인식 등을 버림으로써 생긴 특징을 대상으로 가진 윗바상의 통찰지가 버림의 통찰지다. 뭐를 버려야 됩니까? 상락 아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버려야 되겠죠. 영원하다는 인식 등이 됐죠. 이건 뭡니까? 이거는 상락 아정이잖아요. 항상하다. 그런 게 뭡니까? 무상한 것을 두고 영원하다. 괴로운 것을 두고 즐겁다. 그죠? 자아가 아닌 것을 무아인 것을 두고 자아다. 그 다음 뭡니까? 더러운 것을 두고 깨끗하다. 이걸 우리 사전도라 그러죠. 네 가지 잘못된 인식입니다. 그죠? 상락, 아정입니다. 이미 대승불교에 나오는 게 아니고 초기 불교부터 나옵니다. 됐죠? 예, 그래서 그죠? 자, 이런, 그죠? 하는 것을 우리는 버림의 통찰지라 해서 뭐를 버립니까? 대표적으로 상락, 아정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버려야 됩니다. 요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고 4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또 1, 2, 3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상카라들의 한계를 정함으로부터 조건의 파악까지가 안것의 통찰지의 범주다. 그런 게 뭡니까? 견청정과 도의청정이죠. 자, 18장과 19장 그 가로 해놨죠. 그죠? 상카라들의 한계를 정함, 견청정의 18장입니다. 조건의 파악, 19장이죠. 자, 그런 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18장 견청정과 19장 도의 청정. 됐죠? 그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안것의 통찰지라 했습니다. 그죠? 자, 이 부분에서는 법들의 개별적인 특징을 통찰하는 것이 주가 된다. 그렇죠? 해체해서 보니까 개별적 특징이 드러나죠? 그렇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럼 2번입니다. 자, 어떤 것이 그 조사의 통찰지인가 하면은 깔라빠를 명상하는 것부터 생멸의 관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20장입니다. 20장. 지금 본장이 있잖아요. 본장. 그러니까 굳이 이야기하면 21장의 3번 이하까지, 그죠? 깔라빠를 명상하는 것부터 생멸의 관찰, 그죠? 까지가 조사의 통달지의 범주다. 됐죠? 저 그런 게 다른 말로 하면 10가지 윗바사나 가운데, 윗바사나의 지혜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명상의 지혜와 생멸의 지혜, 그죠? 이 부분에서는 보편적인 특징을 통찰하는 것이 주관된다. 보편적 특징이 뭡니까? 무상고무아. 그렇죠? 좀 이따 봅시다.
우리 본장 20장에서는 뭡니까? 무조건 무상고 무합니다. 그죠? 백세 인생으로 나눠서 무상고 무합. 정신을 봐도 무상고 무합. 물질을 봐도 무상고 무합. 계속 지금 이걸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무너짐의 관찰부터. 저 방간야나지요. 그죠? 이거는 우리 윗바사나지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런 게 뭡니까? 21장에 해당됩니다. 21장 10번 이후부터가 버림의 통달지의 범주이다. 여기서부터는 다음과 같이 영원하다는 인식 등을 버림을 성취하는 일곱 가지 관찰이 주가된다 했습니다. 즉, 그는 행들을 무상이라 관찰하면서 영원하다는 인식을 버린다. 괴로움이라고 관찰하면서 행복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무아로 관찰하면서 자라는 인식을 역겨하면서 즐김을 탐욕을 빗바르게 하면서 탐욕을 소멸로 일어남을 놓아버림으로써 취함을 그 일곱 가지가 됩니다. 여기서 그죠? 우리 상락가정 네 가지였는데 그죠? 여기서는 일곱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빠티삼비다 막걸을 해서 그죠? 무상, 고, 무아, 역겨움 그죠? 그 다음에 이욕, 소멸 그죠? 그러니까 역겨움은 우리 염호겠죠. 그죠? 그럼 무상고 무아 염호 이욕 소멸 방기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한자로 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고 무아 염호 이욕 소멸 방기. 방기가 뭔가 아시죠? 확 다 놔버리는 거 있잖아요. 방기한다 이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우리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의 핵심입니까? 이제 21장 행도지견청정 있잖아요. 그죠? 행도지견청정의 이제 주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제 우리가 그죠? 통찰지를 이제 우리가 완전히 그죠? 체득하기 위해서는 그죠? 이 세 가지에 통달해야 된다. 그래서 통달지로 옮겼습니다. 그죠? 안것의 통달지 뭡니까? 그죠? 우리가 그죠? 그 견청정과 견청정과 도의청정, 즉 해체해서 보기와 해체해서 본 그 조건을 파악하는 것. 그다음 뭡니까? 조사의 통달지는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비도 직견청정 됐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버림의 청정은 뭡니까? 행도 직견청정 됐죠, 그죠? 이런 세 가지 통달지를 토대로 해서 뭡니까? 직견청정이 이루어집니다, 됐죠? 직견청정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죠 도와 과 예류도부터 해서 아란과까지를 체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번입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통달지들 가운데서 상카라들의 한계를 정하는 것과, 이건 18장이죠. 조건을 파악하는 것, 19장이죠. 그죠? 도의 청정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성취했기 때문에, 즉, 18장, 19장에서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 그죠? 이 수행자는 안것의 통달지를 얻었고,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우리 저 얻은 것을 안 것을 통달지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얻어야 된다. 나머지는 뭡니까? 예, 조사의 통달지와 버림의 통달지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설하였다. 조사의 통달지가 생길 때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혜가 생긴다. 지금 우리 뭡니까? 20장입니다. 그죠? 조사의 통달지는 안 것의 통달지 다음에 생긴다. 이 말은 나도 하겠다. 그죠? 그러므로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을 성취하고자 하는 자는 이제 깔라빠이 명상에 대한 수행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죠? 세 가지 통달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20장과 21장의 주 내용, 즉 다른 말로 뭡니까? 다 합치면 18, 19, 20, 21장. 그죠? 즉 다른 말로 하면 또 뭡니까? 견청정, 도의청정, 그죠? 도비도지견청정, 행도지견청정까지 네 가지 청정을 이 뭡니까? 세 가지 통달지를 가지고 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뭡니까? 깔라빠에 대한 명상.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그죠? 윗바사나 지혜, 열 가지 윗바사나 지혜 가운데 첫 번째인 명상의 지혜입니다. 그죠? 예, 깔라빠에 대한 명상 위에다가 명상의 지혜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훨씬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명상의 지혜 설명하려면 당연히 경을 인용해야 되겠죠. 그죠? 자, 빠띠 삼비다 마카 무에 해도라는 경을 길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6번, 7번, 8번까지가 있잖아요. 길게 인용합니다. 그 8번 맨 밑에 보면 PS 1에 53에서 54 되어 있죠. PS가 빠띠 삼비다 마카고 무에 해도라고 우리가 한역을 합니다. 자, 그래서 6번입니다. 여기서 이것이 성전이다. 어떻게 과거, 미래, 현재의 법들을 요약해서 구분하는 통찰지가 명상의 지혜인가? 그래서 여기 명상의 지혜 나오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깔라빠에 대한 명상이 바로 명상의 지혜입니다. 이 두 개를 혼동하시면 그때부터 헷갈립니다.
두 개는 동일하고 하셔야 됩니다. 자, 물질이 어떠한 것이든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우리가 오늘 11가지로 파악하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그 모든 물질을 무상하다고 구분하는 것이 한 가지 명상이다. 무상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그 물질을 괴로움이라고 괴로움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무아라고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물질에서 이제 느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뭡니까? 수상행식까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무아라고 구분하는 것이 한 가지, 그래서 그죠? 눈은 늙음 죽음은 이거 확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그죠? 부다고사 스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구분해서 이 생략된 것을 24가지로 쫙 열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거는 뭡니까? 지금 깔라빠에 대한 명상, 혹 명상의 지혜의 핵심은 뭡니까? 그죠? 우리 저 온처, 개, 근, 그죠? 연으로 구분되는 이 뭡니까? 모든 법들은 무상이고 고고 무아라는 겁니다. 됐죠? 여기 6번에서 아까 그래서 제가 무상고 무아 동그라미 치라고 하셨지, 말씀드렸죠? 그죠? 7번에도 뭡니까? 물질은 무상고 무아 뭡니까? 8번에도 무상고 무아 됐죠? 그죠? 전부 그렇게 지금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해체해서 보면은 이제 모든 법들은 모든, 특히 모든 유의법들은 무상고 무아다. 이것이 뭡니까? 명상의 지혜의 핵심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씀드렸죠? 명상의 지혜가 뭐 하는 거냐? 무상고 무아라고 명상하는 겁니다. 됐죠? 무상고 무아라고 관찰하고 무상고 무아라고 통찰해 갑니다. 나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뭡니까? 부다고사 스님이 백시의 인생까지 들미깁니다. 지기고 죽어요. 백시의 인생에 하고죠. 반으로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눠 들어가니까 찰나 적죠, 얘들아. 오늘은 못 볼 것 같고, 그죠? 다음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명상의 지혜의 핵심은 예,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는 것. 무상고 무아라고 명상하는 것. 여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6, 7, 8번에서 생략된 거 있잖아요. 이제 9번입니다. 여기서 눈, 늙음, 죽음이라고 생략한 것은 다음과 같은 법의 무더기들이 생략되었다고 알아야 된다. 됐죠? 부다고사 스님이 이렇게 생략하고 9번에서 이 복잡한 거를 합니다. 그죠? 우리 저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이 생략 빼알라라 그럽니다. 팔리 우리 문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생략 구문입니다. 이거는 이미 촉이 붙어 있잖아요. 저는 부처님 당시부터 빼알라 구문은 있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저 요새 무조건 저 뭐 누구라고 뭐 하면 다 알겠지만 저 그분은 뭡니까? 세계 최초 복음 번역이라고 하고 그 복음 한다고 있어요. 나는 그거는 성가에 있잖아요. 나는 그거를 그 자칫 잘 모르면 그죠. 그 성가의 역할을 좀 다르게 곡해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부다고사 스님이 벌써 여기서 생략 방법을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고 글쎄요, 아비담바 들어가 갖고 한번 복원 한번 해보시죠. 예. 복원하려면 뭘 한 줄 압니까? 이거 다 복원하려면 우주를 듣고 남을 종이가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 어떻게 복원할 겁니까? 우주를 듣고 남을 종이가 필요하다는데. 그러니까 아비담만 안 옮기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절대로 비난의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생략은 있잖아요. 후대에서 생략된 거 아예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부다고사 스님이 직접 있잖아요. 여기서 언급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에 생략된 거는 보면 그 구분해 보면요, 1, 2에서 뭡니까 24번까지 돼 있죠. 그죠? 문과 대상과 함께 문에서 일어나는 법들. 다섯 가지 무더기, 오온, 여섯 가지 문, 여섯 가지 대상, 숫자 빼면 뭡니까? 아르마리, 감각접촉, 느낌, 인식, 의도, 가래, 이렇게 생각, 지속, 고찰, 요소, 명상, 주제, 몸의 부분, 감각장소, 요소, 기능, 삼계, 존재, 선, 무량, 무색계의 정덕, 연기, 됐죠? 숫자 많습니다. 그죠? 이미 이런 게 뭡니까? 이미 초기부터 이렇게, 그죠? 생략 방법으로 이렇게 전승되어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요렇게 밝히고 있고, 10번, 11번에서 어떻게 합니까? 딱 복원해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번입니다. 자, 이것은 그곳에서 상시하게 쓰랬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든 것을 생략하여 요약했다. 됐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약할 때 출세간 법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명상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여기서 취해서는 안 된다. 됐죠? 우리 빠지삽니다. 맞까? 무해해도에서 이 생략된 거 안에는 출세관법 있죠, 그죠? 열반을 대상으로 한 출세관법도 들어가지만, 지금 우리 깨달은 사람입니까? 지금 뭡니까? 도, 비도, 직인, 청정입니다. 됐죠? 이거 하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이거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빨리 문 열고 나가십시오.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타고사 선생님 뭐랍니까? 지금 이 문맥에서는, 그죠? 예, 그죠? 그러나 그들은 명상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됐죠? 못 깨달은 사람이 출생한 법을 알 수 있습니까? 존경합니다. 아이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죠? 그들은 명상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여기서 최선은 안 된다. 명상하기에 적합하며 분명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서 어떤 것으로 명상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깔라빠에 대한 명상에서, 그죠? 성전의 적용이라서, 그죠? 이제 이거를, 그죠? 여기서 다음 설명은 무더기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죠? 오온으로 해서, 그죠? 자, 우리 뭡니까? 이미 이제 경의 인용입니다. 그죠? 물질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물질은,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색수상행식 나오겠죠? 그죠? 이제 11가지로 파악합니다. 그죠? 11가지는 뭡니까? 그래서 과거, 미래, 현재 하면 세 가지죠? 그죠? 그럼 안의 것이든 부태에서죠? 멀리 있던 것이든 등등 해서 요거는 뭡니까? 8가지가 됩니다. 요 생략은 14번 있죠? 14번 그 옆 페이지로 가보십시오. 14번의 두 번째 문단, 안의 물질은 찾으시죠? 자, 안에서 부서지고, 밖의 상태를 이제, 그런 안, 밖,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안, 동그라미 치시고, 밖, 동그라미 치시고, 거친 물질, 거친 동그라미 치시고, 미세한 물질, 동그라미 치시고, 저열한 것, 수성한 것, 먼 것, 가까운 것, 이러면 여덟 가지죠. 앞에 과거, 현재, 미래 했죠. 그럼 3 더하기 8은 11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 역시 부서진다는 뜻에서 무사하다는 것으로 하나의 명상이다. 분류하면 11가지가 있다. 11가지 어디서 나온 줄 아시겠죠? 그죠? 요렇게 뭡니까? 전부 이건 뭡니까? 구체적으로 해체해서 오온으로, 존재를 오온으로 해체해 들어가서 하나하나 뭡니까? 무상이라고 관찰하는 겁니다. 그죠? 이제 요런 식으로 통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13번이고, 그죠? 예, 오늘 뭐 시간 다 됐네. 그죠? 예, 우리 다음 주에서는, 그죠? 요 깔라빠에 대한 명상부터 해서, 예, 우리 다음 시간은 빨리 뚜루룩 읽어갖고, 이게 꽤 양이 많습니다. 그죠? 이 장이. 그죠? 몇 번까지는 130번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호부 지금 13번, 12번까지 밖에 안 했습니다. 그죠? 다음 시간에는 덜 중요하다 싶은 거는 생략하면서 있잖아요. 우정은 교과서 위주로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 백세 인생에서, 그죠? 해체해서 봐서 딱, 그죠? 찰나를 규명에 들어가는 것, 요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또 딱 직장생활 하시느라, 그죠?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예,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제 두서없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